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. 칠공주의 막내에서 대치동 수학 강사가 된 박유림 씨입니다. 지금은 대치동 수학 강사님 되셨어요? 네, 맞아요. 꾸준히 공부해왔던 게 수학이었어서 네. 수학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. 아이들한테도 처음 오는 친구들한테 안녕, 난 공주야. 이런 식의. 네. 안녕하세요, 칠공주예요. 경쟁률이 한 150대 1 됐대요. 아, 조금만 일어서서 조금만 그럴까요? 어떤 안녕 디지몬. 저 서른이에요. 연매출 600억.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송정훈 대표님이십니다. 낡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컵밥이 11년 만에 매장이 260개, 연매출 600억의 기업이 됩니다. 야, 어떻게 그렇게 가서 컵밥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? 컨벤션 같은 게 유타에서 열렸었는데 한식만 없는 거예요. 너무 큰 컨벤션이었는데 네. 그때는 영어도 하나도 못했어요. 아니 이렇게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? 차를 이제 계속 세차를 했죠 제가. 막 소금 보고 막 관상 보고 막 초코파이랑 계속 갖다 줬어요. 전투적으로 가셨네요. 그러니까 진짜 인도네시아의 신세계 2세들이에요. 미국에 있는 본사 골드만삭스에서 뉴욕으로 불러갖고 거기에 갔고 컵밥의 성공을 예언한 유명 선수가 한 분 계시대요. 오! 유타 재즈의 전설. I have invited here as a chef. 요리 초보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국민 레시피 류수영 씨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공개된 레시피 누적 조회수가 무려 1억 뷰입니다. 이야. 미국 스탠퍼드 대 초청으로 강연을 했어요. 강연을 하고 그 다음날 요리 수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이야. 구글 본사 앞에 있는 레스토랑의 메뉴 개발까지 해주고 왔다고. 네가 갖고 있는 레시피 중에서 하나 주고 갈 수 있니? 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. 이야. 아, 진짜 맛있다. 아. 동대표님이시라고 7, 8년 된 것 같아요. 와.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게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믿음을 쌓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같이 밥만 먹을 수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족끼리 먹는 따뜻한 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